악체에 시달린 반색이라고 하는 유머예요. 사탄이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다 나가버렸는데 노인 한 사람만 남았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나? 그랬더니 노인이 당연하지. 아니 내 말 한마디면 그대는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알고 있지. 그런데도 무섭지 않단 말인가? 나는 그대의 누이와 50년을 같이 살고 있네. 이런 악처는 없지요. 그래서 악처와 반색이 5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유머예요. 여러분 오늘 본장은 한 나라의 권세자, 지도자와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행복하려면 왕을 잘 세워야 합니다.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과 백성들을 평안케 해야 될 책임과 그리고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비난받고 지탄받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한다면 지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 단위의 사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작은 교회,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공의로운 나라와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먼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29장은 왕과 관원이 공의를 행함으로써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교훈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공의를 행하면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그 통치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권세자가 불의를 저지르면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그 권세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권세 잡은 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할 이유는 모든 권세가 공의의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국기행한다면 그 휘하에는 아첨꾼, 몰입애들만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적어도 리더, 권세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잘해야 그 아래도 맑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하면 하인들도 다 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몰입애라고 하는 단어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이나 이로움을 꾀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 요즘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는 벌써 5주 전에 작성된 설교입니다. 목포에도 어떤 모 국회의원이 투자하고 투기하고 시끄러울 때 이미 그때 작성된 설교예요. 그런데 이건 일부러 본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같이 매주일 은혜 받듯이 잠언을 지금 시리즈로 가는데 29장이 딱 걸린 거예요. 잘 걸렸어요 오늘. 그래서 모처럼 정치적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하는 로맨스야. 남이 하는 건 전부 불륜이야.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던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왜요? 같은 재판관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줄 때는 좋아라더니 이제 불리한 판결했다고 인민재판하듯이 재판관을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겠다고 탄핵소추하고 집회하고 있고, 우리 같은 힘이 없는 서민들은 도대체 어떤 판결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이렇게 압제해서 판결을 부당하게 한다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사악하고 있어요. 좌파들은 기분 좀 나쁘겠다. 나는 색깔이 중도 우파예요. 색깔을 말할게요. 그거 겁나 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적당히 기회주의자들.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스쿠법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그거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한랄식품 이거 반대하고 반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부도 잘못하면 반기 들은 거예요. 내가 유 목사 좀 다른 목사예요. 내가 핸드폰 컬러링이 뭔지 알아요? 진짜 사나이예요. 이래봐도 진짜 사나이라니까. 내가 이런 목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기회주의들, 교인들 그거 몇 명 그 때문에 잘 보이려고 아부나하고,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해야 되는 거지. 좌파가 많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2부 때까지는 아멘을 엄청 세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좀 색깔이 좀 그렇구나. 그래도 어쩔 소리 들어야 돼.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니까 관원들이 불의하면 불의가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위기를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목이 곧다는 말씀은 교만과 아집으로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말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목이 고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개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과 주관과 개성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이 탄식하는 것은 의인이 권세를 잡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는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말씀의 훈계를 따를 줄 아는 지도자를 분별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는 타파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지역이에요? 어떤 교회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80%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천국까지 그렇게 가라 아주. 천국도 그런 지역 있나? 거기는 지구촌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그 지역 가지고 따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도 초월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여호와의 법도를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출연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 다음 총선 국회의원 언제 뽑냐 했더니 5월달이더라고. 이제 1년 남짓이면 국회의원들 입법을 발의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뭐 교회 이름 걸었다고 시키면 안 돼요. 날라리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입법 발의한 내용들 보고 쓸데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불신앙적인 거낸 거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 우리 힘이 닿든 안 닿든 그 정도
그 어떤 여기 있는 집사님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지는 것보다는 그냥 화딱 지나가지고 의협심 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냥 푹 빠지는 빠진 아니 있더라도 해야 돼.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지도자 선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참 지혜인 신앙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특별히 화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도 저한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난도질하고 이 사람 잘라버리면 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예화거리 주느라고 이 설교는 벌써 몇 주 전에 작성됐는데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서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딱 떴더라고. 2030 세대가 자기 당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아니 전에 지지받을 때는 아 역시 젊은 세대 대단하다고 하더니 이제 등을 돌린다고 아,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내로남불이야. 자기를 지지 안 해주면 무조건 난도질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분들이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냐고 또 한 사람이야. 아주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은 뽑는 지역도 문제야. 아, 보니까 열받더라고. 2030 세대들 그렇게 또 죽게 세우다니 자기들 등 돌리고. 아 정책 잘못하니까 등 돌리죠. 민심은요 이건 생물과 같은 거예요. 생물 언제 입안될지 몰라요. 잘못하면 가차없이 돌아서요. 이게 인심이라는 거예요. 인심. 아이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뒤져봤더니 천안함 폭침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꼭 자작극을 벌려본 사람이 자작극을 얘기를 해요. 난 그거 보니까 열받더라고. 내가 국가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 아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고 이 노래 컬러링을 부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글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유관옥 집사님 화이팅! 아니 저분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 뭐 충청 사람이 라면하는 줄이라 생각하지 말고 무슨 예수 안에서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나 같은 놈으로 목회도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디도? 천국도.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해하느니라. 정직한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공의로서 나라를 견고케 세워야 돼요. 아모스 선교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란 공평한 의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대로 권세자들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시테르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살금살금 세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난리들이에요. 세금 내서 싸지요. 공짜로 주면 좋아했으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세금 내야지.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권세자들을 아첨하는 자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첨, 히브리어로 말리크라는 말인데 이건 매끄럽게 말하는 그런 뜻인데요. 듣기 좋은 말만 함으로써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불편할 거예요. 다음에는 공의를 가르치는 가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뭐 불편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못할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아, 명석교 목사 참 대단하다고. 뭘 대단해? 돌대가리지. 대가리가 단단하면 돌대가리지. 뭐 별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에서 기능인데요. 그러므로 가정의 올바른 교육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의를 가르치는 건 물론 자녀를 공의로 대하고 공의의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야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의가 실현돼 이 사회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것을 위해 지혜로운 책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그냥 오냐오냐 해서 자식 귀여운 줄만 알아가지고 온실에서만 교대 애들이 보리장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왜 그렇게 했냐니까 요새 애들은 너무 맹랑해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하면 막 반발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자랐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삐딱해서 지금 교회도 안 다닙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했더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식들이 잘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 따끔하게 공부는 좀 거꾸로 1등 해도 내비두고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아주 따끔하게 채찍을 가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일 새벽부터 좀 시켜봐요. 특별 새벽기도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데 내일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면 부모가 또 와야 되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들이 그냥 어린이 뭐 유아 할 것 없이 그냥 다 들쳐오고 앉고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감을 시키는 거예요. 장막자리 되면 멀쩡한 집 놔두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고 유월절이 되면 갑자기 12시에 애들 깨워가지고 막 쓴나물 먹이고 허리띠를 메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했다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사람들 다 해봤자 뭐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그런 국가예요. 작은 국가. 그런데도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 민족성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거 다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유태계 미국인, 유태계 러시아인, 유태계 뭐 프랑스인, 유태계 영국의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17절에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그릇된 길로 가는 자식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망은 사랑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악독과 혈기로 대하는 감정적 대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기 위해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무관심으로 돌린다면 결국 그 자녀는 부모의 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가 패역의 길로 빠져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을 신앙 지도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만 그 다스림이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책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공의로 다스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권세자나 가장이나 가정의 백성이나 모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굳건한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권세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실천을 하지 공의를 모르는데 뭘 실천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깨져요. 이 잘못된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져요. 끝까지 그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이 교만은 목이 고든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악인들과 달리 합법적인 방법과 말을 통해 자신을 부단히 변화시켜가야 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성도들은 늘 입조심을 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랬어요. 입조심해야 돼요. 아주 입으로 복을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뭐 목사에 욕먹으면 어때? 나라 상감도 안 되는데 욕한다는 데까지 뭐 내가 욕 많이 먹어서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뒤에가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요새는 앞에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나 봐. 앞머리가 조금씩 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뒤통수 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소갈머리가 지금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경거망동한 행동 이거 삼가해야 돼요. 이거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사람 복이 안 돼요. 가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이러면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조심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들 이런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지 그거하고 짝짝이야 되다 보면 자기도 한통속이 되는 거야. 한통속. 우리 이번에 12명이 가가지고 분위기 쇄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냥 뭐 몸은 고달픈데도 마음이 즐거우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막. 그렇게 사만 타면 깔깔거리고 웃고 어떻게 재밌는지 그게 천국이더라고. 그런데 아주 말을 고약하게 하고 얄밉게 하고 더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이런 인간이 있으면 분위기 싸하게 만든다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래요. 거리감 두래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다 은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거리감 두세요. 그 사람하고 친하다가는 여러분도 병들어. 입만 열면 교회 불평, 입만 열면 목사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도 병들어요. 병들어. 전염된다니까요.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아이고 말씀도 은혜가 있고 막 담대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병이 안 들지.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대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것이며 여러분 자녀를 붙드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기도문송 낭송하듯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 사상, 논쟁에 휘말려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몇십 년 사는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